예술톡톡은 유료 구독형 프로그램으로 르네상스 편에서는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아르친볼도까지 5명의 예술가를 만나봅니다. 바로크 시대 편에서는 바로크 예술의 대표적인 화가 3명, 루벤스와 벨라스케스, 렘브란트를 만나봅니다. 진행 순서는 예술가의 출생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6주차와 10주차는 복습주간으로 랩북에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공합니다. 6주차에는 르네상스 활동지, 10주차에는 바로크 시대 활동지를 통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양 미술의 뿌리는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문화인지라 세계사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어린 친구들은 작품 중심으로 살펴보고 초등학생은 전학년에 걸쳐 활동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중세가 신 중심의 시대였다면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꽃피운 시대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를 통해 인본주의 문화가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를 결합한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 모든 분야에 걸쳐 천재성을 뽐냈던 르네상스 예술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의 걸작으로 꼽히는 다비드와 피에타,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 우아하고 섬세한 성 모자와 아테네 학당 벽화를 그린 라파엘로.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하긴 했지만 르네상스 화풍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펼친 아르친볼도까지 살펴봅니다. 유럽의 가톨릭 국가에서 유행한 바로크 양식의 바로크는 포르투카르 바로코에서 온 용어로 비뚤어진 모양을 한 기묘한 진주라는 뜻인데요. 16세기 유럽을 지배한 르네상스 미술이 붕괴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화에 있어서는 진짜같이 그리는 화풍이 특징적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며 종교와 초상화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생생하고 화려하게 그린 루벤스, 스페인의 궁정화가로 대표작 시녀들로 유명한 벨라스케스, 그림 속의 밝음과 어두움을 잘 표현했으며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것으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활동 자료는 읽기 자료와 랩북 만들기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기 자료의 경우 미니북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A4 용지로 편하게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파일 형태를 두 가지로 제공합니다. 아이가 어린 경우 읽기 자료는 부모님 가이드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초등학생은 엄마와 함께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읽기 자료에는 르네상스 문화가 발달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해설은 물론 국제 예술가의 생애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랩북은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종이 파일에 스크래퍼에 붙이는 활동인데요. 활동한 자료를 종이 파일에 붙여둔 형식이라 보관도 편리하고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랩북에는 4-5개의 미니북을 만들어 붙이는데요. 랩북에 붙일 미니북을 만들며 각 화가의 대표작과 함께 그림 속에 담긴 숨은 이야기를 알아보는 내용이라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니북 활동은 알맞은 사진을 찾아 붙이거나 보기를 보고 낱말을 채워넣는 활동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미리 가위질 정도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등아이들은 처음 한두 주 정도만 도와주시면 가이드 영상을 보며 혼자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매주차 제공되는 동영상 가이드를 통해 각 예술가에 대한 해설 영상을 제공하므로 도슨트를 듣는 기분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영상을 보신 후에는 아이와 함께 랩북을 만들며 아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활동 팁을 알려드립니다.
예술 주제를 부담없이 접하면서 연계 독서도 하고 예술뿐 아니라 세계사에 대한 배경 지식도 쌓아보세요.